히드웍스 일렉트리컬 2023에서 새롭게 소개하는 기능으로 배선, 케이블 및 하니스 프로젝트를 보다 정확하게 설계하고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이 냉동 음료 기계에서는 세믹싱 모터용 전원 및 스위치 회로를 완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모든 것을 라우팅하고 최종 PDF 보고서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 모터와 같은 단일 부품은 3D 모델뿐만 아니라 여러 단일 라인과 멀티 라인 개요도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23에서는 부품 삭제가 활성화되어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고 모든 도면 및 관련 3D에서 부품을 한 번에 클릭으로 제거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새 모터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이 제조 업체 부품에는 3D로도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2023에서는 모든 부품 속성이 연동된 3D 모델로 전파됩니다. 동력 및 속도와 같은 속성은 기계 도면에서 확실히 이용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속성 완성은 이제 3D의 질량 속성을 재정의해 하는 가중치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게와 균형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을 기반으로 동적 연결 레이블을 즉시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와 행수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고객은 냉동 음료 기계를 하드와이어로 연결하기 때문에 전원 플러그를 포함하지 않고 대신 어느 정도 길이의 피그테일을 제공합니다. 2023에서는 나선이 문서에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포함하는 경로에 대해 끝이 벗겨져 있는 전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결과물에는 길이와 함께 전체 와이어 목록이 포함됩니다. 바로 여기서 일렉트리컬 3D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3에서는 새로운 빠른 필터 버튼을 사용하여 전기 관리자 트리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부품을 확장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셈블리나 다른 어셈블리에 이미 연결된 항목을 숨기거나 표시합니다. 새로운 부품 아이콘을 사용하여 전기적 연관성과 3D 모델 상태를 즉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품이나 어셈블리에 연결되어 있는지 다른 어셈블리에 연결되어 있는지 숨겨져 있거나 억제되어 있는지입니다. 2023에서는 이제 하나의 명령으로 여러 부품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어소시어트 인터페이스는 향상된 사용성을 위해 재설계되어 적은 클릭수로 부품을 3D로 정의하고 라우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작업에서 프로젝트 보고서가 최종 결과물이 됩니다. 와이어 목록 및 제조업체 BOM과 같은 테이블을 쉽게 생성할 수 있으며 이제 2023에서는 복사 및 붙여넣기를 통해 관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OM을 이 한 장짜리 도면에 추가할 수 있으며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은 과거의 작업 방식입니다. 일렉트리컬 2023에서 지원하는 기능으로 매우 다양한 최신 이미지 형식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NG, JPG 및 TIFF가 이제 지원됩니다. 따라서 먼저 이미지를 비트맵으로 변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모든 내용을 PDF 파일로 여러 번 인쇄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이 종종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이 혼합됩니다. 새로운 자동 방향 옵션은 PDF를 원하는 대로 생성하려는 경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2023은 부품을 관리하고 확장된 기능으로 2D와 3D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회로도를 보다 유연하게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2023의 개선 사항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